있죠. 자, 안녕하세요. 박성진이야의 박성진입니다. 일단 반갑네. 우선은 내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으로는 나무위키를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박성진이야. 네, 성진 데이식스 한번 볼게요. 일단 사진부터. 기가 막히죠? 옛날입니다. 한자 제대로 썼죠. 영어 제대로 돼 있고. 네, 1월 16일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오, 짜르노 하단동이고. 내가 얘기했었나? 178에 78kg. 아닙니다. 이제 한 한 3kg 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원래 나올 때 한 85kg 됐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 아직 ING니까 이건 아직 바꾸지 마세요. 일단 78kg로 갑시다. 기분 나쁘지 않네. 하남초 졸업, 하남중학교 졸업. 졸업은 맞죠, 다? 경남고등학교 졸업. 뭐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거는 잠깐 갔었고, 이제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아무래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해외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통학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이버대학교로 이제 학업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갔어요. 커트. 소속사, JYP. JYP의 설명에 리더 인 엔터테인먼트가 있네요. 파이팅. 소속그룹 데이식스입니다. 리더, 기타, 보컬, 댄서도 있는데 사실 네, 여기에 뭔가 누락이 된 것 같군요. 2015년 9월 7일에 저희가 데뷔를 했죠. MBTI, ENFJ. 군대 갔다 오기 전에도 MBTI는 ENFJ였고 갔다 와서도 저는 ENFJ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결같다, 소나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12사단 병장 만기 전역. 그쵸. 별명이 내가 모르는 게 많네요. 서위빵. 스윗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스윗하다는 거지. 그리고 방또딴. 방방이가 또 딴지를 건다.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떵딘. 취미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가 이제 없어졌어. 자전거 타기보다는 달리기, 뭐 걷기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요새 드라이브, 스포츠, 게임. 게임도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사실. 특히 춤. 맞습니다. 정확해요.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맞아. 네, 트위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밥만 얘기하는 거, 하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만들었죠. 네, 데뷔 전 어린 시절부터 노래 잘하는 친구로 통했던 가수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다. 자, 원래 사실 처음에는 부산에서 음악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가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노래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던 보컬 트레이너가 원래 꿈이었고요. 캐스팅을 받고부터 가수를 꿈꾸게 됐죠. 2009년 제8회 친친가요제에서 온미디어 사장상과 대상을 수상했고, 당시 JYP를 포함 캐스팅 제의를 총 5군데에서 받았다고 한다. 정확합니다. 이후 2010년 JYP에 입사했는데, 이때 입사 동기는 원필과 영케이. 연습생 3년째가 되던 해인 2012년 밴드 준비를 시작했다. 그 밴드가 바로 5라이브. 5라이브에서는 처음에는 젬베를, 그 후에는 가훈을 맡아 리듬악기 담당이었다. 네, 다 맞는 말이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정리하는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인가봐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야 이건 또. 가훈과 노래 실력, 그리고 훈훈한 외모와 빛나는 눈망울, 매끈한 다리를 선보였다. 와우. 약간 주관이 가득 찬 것들은 이렇게 줄을 껴져 있네. 3.1 보컬. 옛날에는 R&B 창법에 가까워 보이나 데이식스 활동 때는 목을 끊는 창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추후에 밝혀졌는데 데이식스 멤버들의 음색이 다 맑은 느낌이라서 회사에서 밴드에 어울리는 시그니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목 끊는 창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곡을 어차피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음색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사실 그 고음 파트에서 약간 성대가 벌어지면서 끓히는 소리가 나긴 났어. 근데 그거를 최대한 조금 더 살려보자 해서 만들어냈죠. 근데 그게 내 목을 이제 갉아먹으면서 하는 일이라 그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지금은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맡고 있어요. 친하지는 않은데 계속 오래 볼 것 같은 친구. 쓰여진 것처럼 어떻게 치느냐가 또 톤이 계속 달라지니까 감정이 이제 어찌됐건 있어야 얘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거나 위로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씁니다. 아톰, 바론, 바바, 커크. 뭐야? 기타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놓고 왜 성진이 밥처럼 생긴 것처럼. 뭐야? 그렇지 않은데? 댄스,
아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네. 와 여기 똑같네. 생각하는 게 데이식스를 넘어 JYP 통틀어서 춤 실력을 따를 자가 없다는 신이 내린 춤신중앙. 3년간 댄스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성진의 춤 실력을 알아보도록 하자 해놓고 왜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하고 그냥 바로 끝내냐고. 나 이러면 섭섭해? 오 정확하네. 밴드 결성의 이유 맞습니다. 맞아요. 회사에서 춤을 포기한 유일한 최초의 연습생이었습니다. 정말 한 3년 가까이 배웠거든요. 그 회사가 원하는 춤이 아니었던가. JYP 3대 댄스 신동 중 1위. 아 유겸이. 근데 나, 맞아. 나는 유겸이 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유겸이가 정말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해. 그리고 모모. 모모도 정말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사실 제가 다 이겼죠. 이건 팩트입니다. 아 물론 프리스타일에서 나는 아이디어가 획기적이었거든. 재밌는 글들이 많네. 재밌는 이 에피소드들도 다 많이 넣어놨고. 빠잉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드는 버릇이 있다. 오 맞네요. 연습생 시절 숙소 생활을 할 때 동생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맞아요. 이거 한 3시간 했나? 숨바꼭질. 내가 한 2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 애들이 못 찾아가지고. 부산 사투리. 지금도 근데 사투리를 조금씩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지?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나? 약속을 기다릴 때 내 미련한 성격. 더불어 의외로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죠. 지금은 칼같습니다. 약속 안 지킨다 그러면 그냥 내 할 거 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절도 꼭 필요한 거절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하겠다 해놓고 진짜 정작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도 민폐라서 진짜 못할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다. 지금도 약간 그렇다고 한다. 약간이 틀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 트로트를 잘 부른다. 사실 진짜 이건 맞습니다. 와 만약에 내가 트로트 했잖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량. 주량은 잘 모르겠어. 술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혼자 있을 때 영화를 많이 봤었죠. 옛날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구나. 네이버 지식인의 친신가요제 관련해서 성진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근데 내가 아닌데 진짜? 이걸 내가 썼을 그 말투가 아닌데. 웃으면 안 넘어오는 여자 없습니다. 와우. 네 절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도 정말 고마워요. 둥글고 무난해 보인다 성격이. 그러나 사실 매우 예민하고 직설적인 팽력배. 그쵸 독설가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약간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이 직설적인 거를 더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나도 이렇게 돌려서 계속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멤버 중 화낼 때 가장 무섭다. 제일 많이 혼내는데 사실 나는 원필이와 도훈이를 혼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사실 진심으로 그냥 진짜 뭐 필요한 거에 대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긴 있지만 단 한 번도 혼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도훈을 바라보는 눈길이 스윗할 때가 있다고? 근데 도훈이는 귀엽긴 해 사실. 몰라 이 막내라서 그런가. 하는 짓이 귀엽잖아 근데. 정동진. 맞아 같이 갔었죠. 맞아 원필이랑 근데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 원필이도 나가고 싶은데 어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럼 이제 내가 어디 봐라 라고 바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로 많이 돌아다녔죠. 못난 리더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리더를 했을 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니야 내가 리더를 하길 잘했어요. 내가 리더였어야 됐어. 그래서 사실 우리 팀이 뭐 어떤 부분이 더 잘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약간 그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팀이 된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이 마이데이덕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끄러움도 많고 막 이렇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끄러움을 조금 덜 느끼려면 내 사람들 있는 곳에서 좀 논다. 내 판이 깔렸는데 뭐 거기서 못 놀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근데 뭔가 되게 부끄럽네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나무위키를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저의 모습과 현재 저의 모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성진의 다시 쓰는 프로필 2022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꿈. 와 꿈. 우선 라이트한 꿈. 감찾기. 진짜 꿈은 내 사람 많이 만들기. 취미는 드라이브. 그리고 산책. 특기는
여전히 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네요. 현재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는 커버가 디자인 XX이 콜라보한 거. 배경화면 똑같습니다. 펜지였나? 뭐 버블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갑자기 하나 띡 사진 올리고 뭐 했던 그 배경화면 그대로예요. 옷 입는 순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만. 이게 아침에 일단 무조건 저는 샤워를 하거든요. 우선 벗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팬티에서 양말 그리고 티셔츠 하고 바지 외투 모자 쓰면 모자 쓰고 애플워치 여기 맨 마지막 향수 끝. 최근에 했던 큰 플렉스 운동 가장 좋아하는 내 짤 오 추후에 공지합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 잘 아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한 진짜 며칠 쓰다 보면 더 이상 아끼지 않아요. 뭐 차? 차가 제일 아끼는 물건인 것 같네요. 소지품 중 가장 오래된 것 옷? 옷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5년 입은 옷도 있고 정말 오래된 옷들이 많아요. 원래 구제도 좋아하고 좀 헐어 있는 거 나 약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맞아 최근에 내가 집을 청소를 했는데 아이팟이 있더라고요. 아이팟 클래식 나 그거 있는 거 보고 좀 놀랬어. 생애 첫 기억 어떤 게 있지?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방이 따로 있었고 누나랑 제 방이 따로 있었는데 누나랑 제 방에서 재워놨더니 엄마 아빠 방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쪼글 쳐가지고 잤던 거 기억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방 앞에서 쪼글 쳐 자든 쪼글 쳐? 쪼글 쳐? 쪼그려 자던 모습. 인생 중요도 우선 건강.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기고 친구도 챙기고 돈도 벌고 그 다음이 가족인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 그 다음 행복 그 다음 돈. 저는 돈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는 내가 뽑은 최고의 무대. 나 저때 좀 초창기에 이제 코엑스에서 버스킹을 한번 했었는데 그날 정말 피곤했거든요. 음악 방송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쯤에 코엑스에서 버스킹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컨디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무대로 코엑스 버스킹을 뽑겠습니다. 뭐 또 하나 더 맨 처음에 건대에서 했던 버스킹 초반에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우선 지금 다시 쓰는 프로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뭐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우리 알아가 보자고요.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재밌는 걸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 봐요. 안녕.